오늘 같이 여행을 떠나볼 책은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란 책입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세운 계획들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전 새해마다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우지만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 영어 책 한 권 외워봤니란 책으로 영어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급 영어를 완벽히 정복하지 않고 그냥 중급자 코스로 넘어가는 건 허공에 탑 쌓기고 밀물 앞에 모래성 쌓기입니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공부하고 싶다면 무조건 책을 외우세요. 힘든 암송 공부를 버티고 견디는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실력이 늘지 않는 시기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가도 가도 그 상태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첫 번째 계단을 만나면 불쑥 실력이 올라갑니다. 원래 어학 공부가 그렇습니다. 즐기자고 배우는 영어. 틀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들이대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다 알고 있듯 머리로 이해하기보다 입으로 자꾸 소리내어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알아듣는 10개의 문장을 다 말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날에는 전날 외운 것에 덧붙여서 새로 10개씩 더 외웁니다. 이렇게 외워둔 문장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있게 대화를 시작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한 번에 다 외우는 것보다 오히려 짬짬이 반복하는 게 더 좋습니다. 본문을 쪽지로 만들고 영문 순서대로 의미 단락을 끊어서 한글 단어를 적습니다. 이렇게 적은 쪽지를 보고 영어 문장을 떠올리는 게 암송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영문 독해할 때도 자연히 영어 어순대로 해석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책 초반은 포기했던 영어 회화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동기부여의 글로 채우고 있습니다. 초급 회화 정도는 다 알아듣지라며 장담하시는 분은 책을 덮고 받아쓰기를 해보세요. 다시 강조하지만 기초 회화를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문법의 틀이 머릿속에 들어섭니다. 자투리 시간 활용 능력이 회화 공부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언어는 한 번에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반복으로 익혀지는 습관이니까요. 기상 후 20분 교재를 보며 한 과씩 공부합니다. 전철 안에서 20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이나 팟캐스트 강의, 걷는 시간 10분 이어폰을 끼고 그날의 회화를 MP3로 반복 청취하며 소리내어 원어민 회화를 따라합니다. 누가 보면 외국인과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 전 10분 그날 외운 분량을 확인해 봅니다. 책에선 영어 암송의 방법을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관찰해보면 대부분 머릿속에 정보를 넣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기억력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찾는 것에 반복해 있습니다. 공부할 땐 여러 번 읽기보단 한 번 본 다음 기억에서 꺼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기억을 위한 벼락치기 공부로는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으로 보존되어야 언제 어디서든 자유자재로 영어가 흘러나옵니다. 거창하게 시간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짬짬이 공부하고 조금씩 틈날 때마다 간격을 두고 복습하는 것이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외국어는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에 해보지 않은 일,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이 많아야 합니다. 영어 공부로 더 많은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